네,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간 어제 신규 확진자는 다시 1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. 네,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조정된 첫날 풍경은 어땠을까요? 다시 문을 연 300인 이상 대형 학원에는 학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. 김민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이른 아침부터 가방을 맨 학생들이 줄지어 학원으로 들어갑니다. 집에 가져갔던 책들도 상자에 가득 담아왔습니다. 승용차를 타고 온 학생들의 셔틀버스까지 몰리면서 학원 주변 도로도 북적입니다.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두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. 그동안 공부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재수생들은 이제라도 학원에 올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합니다. 옆에 친구들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똑같이 자극받고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솔직히 여기서 수업할 때 좀 막 졸리고 좀 그랬는데 온라인 수업 해보니까 차라리 현장에서 듣는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이 더 들었어요. 수강생이 1,900명이나 돼 학원은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. 뭐 책상 배치부터 지그재그 방식으로 배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식사는 2시간 동안 합니다. 옆에는 칸막이 다 돼 있고. 대형 학원 외에 유흥주점과 뷔페 등 고위험시설이 다시 문을 열게 되면서 정부는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더 이상 거리두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. 각 시설에서의 방역 수칙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.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